자, 도함수의 활용 1. 접선의 방정식. 자, 접선의 방정식. 함수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할 때 곡선 y는 fx 위의 점 p a, fa의 접선의 기울기는 x는 as의 미분계수 f'a와 같으므로 됩니다. 이 계수의 접선의 기울기. p a, fa의 접선의 방정식은 자, 요거 y-fa 적죠? 그리고 f'a, x-a 이렇게 됩니다. 저기 보이죠? 점 x1, y1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은 y-y1은 기울기 m 적고 x-x1. 기울기가 m인 직선에 평행하고 그러면 평행하니까 기울기는 똑같겠죠. 서로 평행한 두 직선의 기울기는 서로 같다. 이렇게 되죠. 수직이 m하고 그러면 -m분의 1, 즉 m하고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를 m'이라 그러면은 이게 두 곱은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접선의 방정식 구하기. 접점이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 y는 fx 위의 점 fa에서 접선의 방정식에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한다. 접선의 기울기 f'a를 구한다. 접선의 방정식 y-fa는 f'a의 x-a를 구한다.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 y는 fx에서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한다. 접점의 좌표를 t, ft로 놓는다. f-t는 m임을 이용하여 t가 아까 접점의 좌표 t, ft를 구한다. 접선의 방정식 y-ft, m, x-t를 구한다. 자, 이 문제에서 충분히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는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곡선 밖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자, 곡선 밖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할 때는 y는 fx 밖의 한 점 x1, y1에서 곡선의 그은 접선의 방정식은 접점의 좌표를 이렇게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여기서 그죠? x1, y1 하게 되면 이 접점의 좌표를 t, ft로 두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때에 이 접선의 기울기는 f'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잘 나오죠? 또 직선 기역이 또 x1, y1을 지니까 반드시 대입해야 됩니다. 대입합니다. 여기다가. 곡선 밖의 한 점에서 건 접선의 개수는 접점의 좌표를 t, ft로 놓고 세운 접선의 방정식에 주어진 점의 좌표를 대입하여야 될 t에 대한 방정식 실근의 개수를 이용하여 구한다. t. 그죠? 됩니다. 자, 요것도 문제를 통해 갖고 깨달으면 됩니다. 매개 변수로 나타낸 곡선의 접선의 방정식. 매개 변수로 나타낸 곡선 x는 ft, y는 gt에 대하여 x는 a에 대항하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한다. 매개 변수로 나타낸 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하여 dy dx는 g't 나누기 f't, 즉 f't분의 g't. 뭐 이것도 좀 해보면 됩니다. 뭐 이렇게 뭐 값을 구한다. 자, 뭐 이런 뭐 의미가 없죠, 이런 것들. 아, 밑에 나와 있네. 자, 봅시다. 접선의 방정식은 dx, dt는, 자, 그대로죠. 3. 앞에 그, 예를 들어, 그러니까 요 전 단원에서 배운 그대로 지금 진행됩니다. dy, dt는 2t-2. 이렇게. dy, dx는 이게 분자라고 하고, 이거 훨씬 이해하기 쉽죠? 위에 예시, 이론 설명해 놓은 것보다. 그냥 이거는 문제를 통한 거기 때문에, 굳이 외워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위에 것들은. 자, dx, dt 되면, 요결이 됩니다. t는 3이죠. 3을 대입하게 되면은, 3분의 4가 됩니다. 자, 이게. 자, t는 3에 대하는 점의 x좌표는 3을 대입하면 되죠. 이게 9가 되고, 이게 9-6, 이게 3 되죠. 이렇게. 9,3입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곡선 fx, y는 0의 접선의 방정식. 곡선 fx, y는 0 위의 점 abs의 접선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한다. 음함수 미분법, 뭐, 자, 기울기 구하고, 자, 이거로 설명해 놨습니다. 1,2죠. 자, x에 대하여 미분합니다. 자, x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개념 잘 아셔야 되겠죠. 2x, 2y에다가 2x, dy, dx, 마이너스 2y, dy, dx. dy, dx를 묶고 이렇게 그렇죠? 우변으로 이항하고 dy dx는 이렇게 됩니다. 당연히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죠. 1,2를 대입하는 거에다가 1,2를 2에다 대입합니다. 접선의 방정식은 y-2는 3x-1이 되고 y는 3x-1이 됩니다. 자, 개념 체크. 1번 곡선 y는 2x 위의 점 0,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되죠. 그러면 y'은 2의 x가 되고 0일 때에 f' 0일 때는 1이 되죠. 그래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1입니다. 1. 요겁니다. 이거. 아시겠죠? 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러면 y 그 다음에 0,1이죠. y-1은 기울기 1, x-0, 1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y는 x 플러스 1. 필수에서 1번. 다음 곡선 위의 주어진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랬죠? 자, y'은 x 플러스 1의 제곱. 이거 미분하면 1이고, 그 다음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1 되죠? 요렇게 됩니다. 는 이렇게 사라지고 2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됩니다. 자, 주어진 점에서 접선의 방식 마이너스 2를 대입해야 됩니다. 그럼 즉 f 프라임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2를 대면 2 1 는 2가 되죠. 그러므로 이 점에 있으니까 y-3은 기울기 2적고 x 플러스 2이 되죠. 정리하면 y는 2x 플러스 4 플러스 3 플러스 7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도 y 프라임 sin x 플러스 x 코사인 x 이렇게 됩니다. 자, f 프라임 파이를 대입하게 되면은 0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파이가 됩니다. 자, y 마이너스 0은 마이너스 파이 x 마이너스 파이 y는 마이너스 파이 x 플러스 파이 제곱이 됩니다. 1-2번 다음 곡선 위의 주어진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그냥 f'(x로) 할게요. f'(x) 2루트 6x-1 적고 6x-1 미분하면 1이 되죠. 자, 3 루트 6x-1 f' 3분의 1은 3 루트 6 곱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1은 2, 1, 3 됩니다. 접선의 방정식 y-1은 3 x-3분의 1 y는 3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사라지네. y는 3x 되네요. f'x는 시퀀트 제곱 4분의 파이 x 되고 4분의 파이 x를 한 번 더 미분하면 4분의 파이가 됩니다. 자, f' 1을 해야 되겠죠. 1을 하면 시퀀트 제곱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자, 1 코사인 제곱 4분의 파이가 분모에 오니까 루트 2분의 1 2분의 1 되고 곱하기 4분의 파이는 2 곱하기 4분의 파이는 2분의 파이가 됩니다. 접선의 방식 y-1은 2분의 파이 x-1 y는 2분의 파이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1-2번 곡선 y는 x 플러스 x ln x 위의 점 2,2에서의 접선의 수직이고죠. 자, 일단은 y 프라임은 1 플러스 ln x 더하기 x분의 1 2 플러스 ln x가 됩니다. 자, 이때 이 F'E는 2 플러스 2는 3이 되죠. S의 접수직이고 이때의 기울기는 F'E하고 그죠? 그 다음 요 그게 곱하기가 이 접선의 기울기 곱하기 됐을 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3하고 마이너스 1. 그러므로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네, 기울기. 그죠? 그리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y-2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 x-2가 됩니다.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12 플러스 22 양하면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72 됩니다. 필수의 제2번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곡선에 접하고 기울기가 1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1번 f'x로 합시다. 그러면은 x-1분의 1 되잖아요. 자, 1대 뭐 일단 요거 대충 끄갖고 에 접하고 이래죠. 접하고 하면은 일단 끄주고 이게 기울기가 1입니다. 자, 이게 접점이 잡히는 모르잖아요. 그때는 보통 t로 많이 됩니다. t로 두고 ln t-1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f't는 t-1분의 1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울기가 이제 1이잖아. 는 1로 들어온 거야. t-1은 1, t는 2가 됩니다. 2. 됐죠? t가 2가 되니까 y, 점을 구합시다. 2 넣고, 이놈 1, 2,0이 되네. 그러므로 y-0은 t는 기울기가 1이고 1이고 그 다음에 2,0이니까 x-2 이렇게 됩니다. y는 x-2가 됩니다. 2번 접하고 에 평행한, 자 이거는 y는 이용하면은 2x-4가 되죠. 자, 기울기가 2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접한댔잖아. 요것도 당연히 t, 여기 접하니까 이 접점을 t, 2에 이 t 지역을 두면 되죠. 됐죠? 자, 이게 때 기울기는 f-t가 되잖아. 이것이 2가 되는 거잖아. 그죠? 기울기가 2가 됩니다. 그러면은, 근데 이제 이 접점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접점을 구하려면은, 이게 y'은 2의 2x제곱 2 이렇게 되잖아. 됐죠? 그때 f't는 2인데, 2의 t제곱 2 곱한 게 2란 소리잖아. 2의 2t 제곱 1. 그럼 t는 0이 되는 거죠. t는 0이 되면은 접점이 잡히고 요거는 0,1이 됩니다. 그러면은 y-1은 기울기 2 x-0이 되고 y는 2x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1번 에 접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에 접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의 방정식. 자, 이를 t, 사인 2t로 둡시다. f'x는 코사인 2x, 2x를 미분하면 2, f' t는 2 코사인 2t는 마이너스 1, 코사인 2t는 마이너스 2분의 1 됐죠? 자, t분이 2t 0, 2, 3, 2t는 파이 되죠? 2t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것은 0에서 파이에서 보게 되면 2, 4분면의 가, 즉 60도가 되죠. 그죠? 즉 코사인 180도 마이너스 60도 했을 때 이것이 마이너스 2분의 1 되잖아요. 그죠? 120도죠. 그죠? 그러면 120도는 파이로 나타내면은 라디오로 나타내면 3분의 2파이죠. 3분의 2파이. 120도는 3분의 2파이. 그러면 이 t는 3분의 2파이가 되면 되죠. 이렇게 합니다. 자, t는 3분의 파이가 됩니다. 됐죠? 3분의 파니까 이게 3분의 파이 콤마 3분의 사인 3분의 2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3분의 2파이는 120도, 사인 60도가 같았잖아요. 사인 60도, 그죠? 3분의 파이고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그러면은 y-2분의 루트 3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랬잖아요. 마이너스 1이고 x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됩니다. 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파이 이하면 플러스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이거 까다롭다, 그죠? 그래서 불편합시다. 수직인이죠. 그러면은 6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y는 6으로 나누면은 양변을 마이너스 3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 되죠. 수직인 직선의 방식에 이거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이건 3이 되죠. 기울기가 3이 됩니다. 자, 이거 f 프라임 x는 3x분의 3은 x분의 1 되고, 거의 접점, 여기 t, ln 3t를 했을 때 f 프라임 t는 t분의 1 되고, t분의 1이 3이 돼요. 그래서 f 프라임 t, 그렇지, 에 접하고 직선의 수직 맞죠? 이것이 기울기가 맞죠? 3 되는 거, 3 돼야 되죠. 3이 돼야 됩니다. t는 3분의 1이 됩니다. 자, t는 3분의 1이 되니까 여기에서 3분의 1 콤마 3분의 1 ln 1, 3분의 1 콤마 0이 되네요. 맞죠? 그러면 이렇게 되죠. y 마이너스 0은 기울기 3, x 마이너스 3분의 1, y는 3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직선 y는 3x를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하면 y는 3x 플러스 k 1이 되겠죠? 접한데 이게 3x 플러스 k가 접한다. 즉 이게 있으면 이렇게 되고, 이게 y는 3x 플러스 k라. 그러면 이 접선의 기울기는 3이 되는 거죠. 여기 t, 3t 플러스 k. 됐죠? 어쨌든 뭐 이거 t를 t 같은 경우에는 3x 플러스 4nx. 자, 이거는 t, 3t 플러스 k 하지 말고 여기 3t 플러스 사인 t 이렇게 됩니다. 접한다는 1 되죠. 일단 f 프라임 x를 구하게 되면 이거 미분합시다. 이거 3 플러스 코사인 x라. 그러면 t일 때니까 f 프라임 t는 3 플러스 코사인 t라. 이것이 3이 됩니다. 코사인 t는 0. 자, 이거 0이 되는 구간은 t는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더하기 1, 이런 식이 되죠. 됐죠? 자, 이거 직선에 직선의 방정식은 y-2분의 3파이-1이 되어있죠. 는 기울기는 3이잖아. 3 x-2분의 파이 k 요거 구하는 거다, 그죠? 자, y는 이렇게 곱하면 3x-2분의 3파이 더하기 이항 하면은 2분의 3파이 플러스 1. y는 3x 플러스 1이 됩니다. 3x 플러스 1이니까 k값은 k는 1이 됩니다. 자, 별표 2개 정도 하셔야 된다. 필수예제 3번. 원점에서 곡선의 근이죠. 원점에서 0,0에서 근 접선. 자, 이 길을 접점을 t, t, ln t 이렇게 되는 거야. 자, f' x로 갑시다. x제곱분의 x분의 1 되고 분모가 들어졌고 마이너스 1n x 제곱 1이 되죠. 1 마이너스 ln x x제곱이 됩니다. 여기서 f't는 1 마이너스 ln t t제곱 1이 됩니다. 자, 접선의 방정식은 y-t분의 ln t는 t제곱 1-ln t x-t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럼 이거 항상 이게 원점을 지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0,0을 대입했죠. 0을 대입하는 게 x, y다. 마이너스 t ln t는 여기 t 하나 되고 마이너스 된다, 그죠? 마이너스 t분의 1 마이너스 ln t. 자, 플러스 양변에 t를 곱하고, 자, 1 됩니다. 이항 하면은 2 ln t는 1, ln t는 2분의 1, 그러면 t는 2의 2분의 1 제곱은 루트 2가 됩니다. 자, 루트 2가 되면 이다와 대입하면 루트 2 접점이 잡혀나죠. 루트 2 ln 루트 2 는 루트 2 콤마 이거 2분의 1 앞으로 튀어나오고 루트 2 되죠. 요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된다. 일단 요거 완성합시다. 루트 2 콤마 2루트 2분의 1이 됩니다. 물론 유리화를 하게 되면 루트 2, 루트 1, 루트 2, 2분의 루트 2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 이제 이 점을 지나고 이런 순간 y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죠. 는 자, 여기다가 루트 1을 대입해야지. 여기다가 f 프라임 루트 1을 대입하면 되죠. 계산할까, 그냥 여기서. 1 마이너스, 루트 1을 여기다 대입하면은, 2의 2분의 1제곱, 2분의 1 딱 이렇게 되네. 1 마이너스 2분의 1. 그죠? 루트 2의 2가 되고, 2분의 1, 2가 되니까, 2분의 1이 되네. 그죠? 그럼 2분의 1 적고, x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네. 됐죠? 그 다음에 y는 1이 곱하면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이항하면 플러스 2분의 루트 2 이렇게 차려집니다. 그러므로 y는 2분의 1x가 됩니다. 자, 3,1 마이너스 4,5에서 곡선 y는 루트 x 플러스 5의 근 접선의 방정식. 자, 곡선이 있으면 마이너스 4,5의 근 접선. 자, 이 길을 t, 루트 t 플러스 5가 되겠네. 그럼 f 프라임 x는 2 루트 x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럼 f 프라임 t 같은 경우는 2 루트 t분의 1이 기울기가 되죠. 그리고 이 점 요거 됐을 때는 그리고 참 이때 참 t, f 루트 t 플러스 5가 되는데 지금 요거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할 때는 y 마이너스 루트 t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고 요걸 2 루트 t분의 1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놓고 x 마이너스 t를 하는데 또 이 점을 지나잖아요. 이게. 그러면 y에다가 5를 넣고 x에다 마이너스 4를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5, 1 사라지고 마이너스 루트 t는 2 루트 t분의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t 이렇게 됩니다. 자, 요 양변에 루트 t로 곱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t는 2분의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t, 양변에 곱하기 2를 하면 마이너스 2t는 2 곱하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t, 이왕 하면 마이너스 t는 마이너스 4, t는 4가 되죠. t는 4가 되면은 여기에 4,4를 넣으면 2 더하기 5, 4,7. 자, 4,7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지나고, 그죠? y-7은 x-4가 되고, 일단 f' 이게 여기에서 기울기 f'4는 1, 4를 대보면 2, 2는 4, 4분의 1 되네. 4분의 1 딱 이렇게 해주면 돼. y는 4분의 1x 이러면 마이너스 1 나오고 플러스 7이 될 거거든요. 플러스 6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다시 2번. 자, 원점입니다. 이게 t, 2의 t 플러스 1제곱 f 프라임 x는 2의 x 플러스 1제곱, f 프라임 t는 2의 t 플러스 1제곱, y 마이너스 2의 t 플러스 1은 2의 t 플러스 1 x 마이너스 t, 이 0,0을 찍는데 0 넣고 0을 넣으면은 마이너스 2t 플러스 1제곱은 마이너스 t 2의 t 플러스 1 플러스 되고 이렇게 하면 1 되죠. t는 1이죠. 그럼 1,2의 제곱이 되죠. 자, 이것의 접선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y 마이너스 2의 t 플러스 1. 이거 적고 했잖아. 근데 뭐하지 지금? 그죠? y 마이너스 2 제곱 이렇게 해야지. 그 다음 x 마이너스 1 되고, 이게 f 프라임, 이게 1을 대입해야 되죠. 는 2의 2 제곱. 그럼 2의 제곱. y는 1 곱하면 2의 제곱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y는 2의 제곱 x가 되죠. 그 접선이 마이너스 1,1이 된다. 여기다 대입합시다. 대입하면은 a는 2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을 하는 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그냥 a는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됩니다. 필수의 제4번 점 a, 0에서 곡선 y는 x, 2의 2x제곱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을 때 a 값을 범위를 구하시오. 곡선이 되어 있으면은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대. 좀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되겠죠. 이게 a, 0이 되는 거라. 자, 이거 하나만 또 띄우면 됩니다. 이건 t, t2의 2t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이거 미분하는 거야. f 프라임 x는 2의 2x제곱 플러스 x 2의 2x제곱 2의 2x제곱 1 플러스 2x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요 t니까 그죠? f 프라임 t 해야 되겠죠? f 프라임 t는 2의 2t 제곱 1 플러스 2t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점을 지나니까 y 마이너스 t의 2의 2t 제곱은 요거 2의 2t 제곱 1 플러스 2t 기울이 적고 x 마이너스 t 이렇게 되죠. 자, 이게 이제 a, 0을 지난다 했으니까 대입을 하는 거예요. 0 마이너스 t 이게 2t 제곱 1 플러스 2t a 마이너스 t가 됩니다. 자, 일단은 요거 이거 우변으로 이항합시다. 우변으로 이항하게 되면은 이게 2t 제곱으로 묶어봅시다. 그러면 1 플러스 2t a 마이너스 t 플러스 t는 0이 되죠. 자, 2의 2t 제곱 전개하면 이거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2at 마이너스 t 플러스 a 플러스 t는 0. t 사라지고 2의 2t 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2at 플러스 a는 0 되는데 이거는 2의 2t 제곱으로 양변을 나눠줘야 되죠. 왜냐면 0보다 크기 때문에 이거 0이 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1이 되는 거야. 이게 는 0이 되죠.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 양변이 2t 제곱 마이너스 2a t-n은 0가 됩니다. 됐죠? 자, 이게 곡선이 두 개라니까, 자, 이게 t 값이 두 개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두 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므로 여기서 판별식 4분의 t를 써서 요 a 제곱,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2에 되죠? 이게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진 것과 똑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으려면 이죠. 이거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거 a 플러스 2가 0보다 크고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4-1번 2,1에서 y는 x분의 x 플러스 1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를 구하시오. 일단 이렇게 끝 했을 때, 일단 이렇게 2,1. 자, 요거 t,t분의 t 플러스 1. f 프라임 x는 x 제곱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x 제곱 f 프라임 t는 마이너스 t 제곱분의 1 y 마이너스 t분의 t 플러스 1은 마이너스 t제곱분의 1 x 마이너스 t가 되죠. 그러면 2,1을 대입해야 되잖아요. 그죠? 2,1 1 마이너스 되고 마이너스 t제곱분의 1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t가 되죠. 양변에 t제곱을 곱합시다. 그럼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t t제곱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t는 마이너스 2 플러스 t 이어가면은 2t가 되죠. 이어가면 2 t는 1이 됩니다. t는 1이 되면 여기는 1,1분의 2가 됩니다. t가 지금 한 개잖아요. 그죠? 접선의 기술 구했죠. 자, 이거 그래서 t가 한 개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 개의 접선의 기술이죠. 한 개가 돼요. 한 개. 자, 이거 이렇게. 자, 4-2번. 원점에서 곡선의 그 오직 하나의 접선을 그을 수 있을 때. 자, 원점에서 곡선이 딱 하나만 딱 그릴 수 있을 때. 0,0. 자, 이거 t, a의 마이너스 t제곱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 f'x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a 2의 마이너스 x 되는데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줘야 되죠. f't는 요거 2에 마이너스 x로 묶으면은 1. 자, 요거 마이너스 x 플러스 a 이렇게 묶여지죠. 그러므로 f't를 하게 되면 2에 마이너스 t제곱 1 플러스 a 마이너스 t 됩니다. 자, 여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죠. y 마이너스 t 마이너스 a 2의 마이너스 t 제곱 x 마이너스 t가 되는 거죠. 아, 너 뭐했지 지금? 아, 길게 안 찍고 잠시만요. y 마이너스 t 마이너스 a 2의 마이너스 t 제곱은 뭐지? 생뚱맞게 그죠? 그 다음에 기울기 잊었고 2의 마이너스 t 제곱 1이 되고 x 마이너스 t 이렇게 적어야지. 됐습니까? 자, 이거 뭐 0,0을 지나잖아요. 이거. 그래서 0을 대입하는 거야. 일단은 요거 마이너스 t 1점으로 갑시다. 2의 마이너스 t 제곱은 2의 마이너스 t 1 플러스 a 마이너스 t의 마이너스 t가 되잖아. 자, 2의 마이너스 t 제곱으로 하고 우변으로 이항할게요. 이거 먼저 지읍시다. 1 플러스 a 마이너스 t 플러스 t 마이너스 a는 0이 됩니다. 자,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2의 마이너스 t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일단 요거 증기합시다. 요거 t제곱 마이너스 at 마이너스 t 되고 플러스 t 마이너스 a는 0. t제곱 마이너스 at 마이너스 a는 0죠. 자, 이게 오직 하나의 접선을 그을 수 있을 때니까 요거는 하나만 나와야 되잖아. 그럼 중근이 중근. 그러므로 이거 d는 해야 되지. a제곱 플러스 4a는 0이 됩니다. 자, a 플러스 4는 0이고 좋았어? 얘는 0 또는 마이너스 4잖아요. 근데 얘가 0이 아니랬잖아요. 그러므로 a는 마이너스 4. 왜냐면 a는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별표 2개 정도 해야 되겠죠. 필수의 5번. 명계변수 t로 나타낸 곡선에 대하여 t는 2에 대응하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xy를 각각 t에 대하여 미분하여 dy dx를 구하면, 자 일단 dx dt 먼저 구합시다. 뭐 이제부터는 뭐 어렵지 않죠, 그죠? dt 하게 되면 1 플러스 t 제곱의 제곱이 되고, 자 마이너스 2t 1 플러스 t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 제곱 곱하기 2t 이렇게 되죠. 이거 마이너스 2t 세제곱, 여기에서 플러스 되죠. 플러스 2t 세제곱, 여기 사라진다, 그죠? 저기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t 보이고, 그 마이너스 4t가 되겠네. 1 플러스 t 제곱의 제곱이 되죠. dy dt를 하게 되면은 1 플러스 t 제곱의 제곱 1 되고 1 플러스 t 제곱 마이너스 t의 2t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t 제곱의 제곱. 자 dy dt가 여기 분자에 오죠. dx dt, 자 dy dt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t 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4t 1 플러스 t 제곱의 제곱. 자 분분수 할 건데 이렇게 사라지잖아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를 내밉시다. 그럼 4t 분의 t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t는 2에 대항하는 점에서의 접선방식이 t는 2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dy dx 되죠. 그 다음에 t는 2를 대입하게 되면은, 그냥 대입합시다. 는 하고 그냥 2를 그냥 대입합시다. 2는 4 빼기 1, 8는 8분의 3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기울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기울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점을 구해야 되잖아요. 점은 이제 각각 대입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 각각 대입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2를 대입하게 되면은 x는 1 마이너스 4, 1 플러스 4는 마이너스 5분의 3 나오고, y는 2, 5분의 2가 나오죠. 그러므로 y 마이너스 5분의 2는 8분의 3 x 플러스 5분의 3이 됩니다. 저희가 정리를 하면은 y는 8분의 3x 플러스 40분의 9 더하기 이항하면서 45로 통분하면 16은 8분의 3x 플러스 40분의 25 5, 25, 8 8분의 3x 플러스 8분의 5. 자, 5-1번 매개변수 t로 나타낸 곡선 t는 ln2에 대항하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dx dt는 2의 t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제곱 dy dt는 2의 t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dy 그냥 dx 바로 적을게요. 그럼 요게 분자로 오고 이게 분모로 오죠. 이게 그럼 t는 ln이 됐으니까 바로 여기다 대입합시다. 대입하게 되면은 2의 ln2 플러스 2의 마이너스 ln2 2의 ln2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ln2가 됩니다. 그럼 요거 2 되죠. 자 요거는 이게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딱 붙잖아요. 2분의 1이 되죠. 2분의 1 2. 자 마이너스 이거는 2분의 1이 되겠네. 자 분모 분자 2를 곱합시다. 2를 곱하면 4 플러스 1 4 마이너스 1 3분의 4가 되죠. 3분의 5 5죠 3분의 5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점은 여기다 1을 대입해야 됩니다. x는 l에 t는 ln 1을 대입하면 2 됐고 2분의 1 되어서 이거는 2분의 5가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y는 2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어서 2분의 3 됩니다. 접선의 방정식 y 마이너스 2분의 3은 3분의 5 x 마이너스 2분의 5가 됩니다. y는 3분의 5x 마이너스 6분의 25 더하기 2분의 이거 6분의 9가 되겠죠. 3분의 5x 마이너스 6분의 16은 3분의 5x 마이너스 3분의 8이 됩니다. 5-2번 S의 접선의 방정식이네요. 자, dy dt 먼저 적읍시다. 그러면은 2 코사인 t dx dt는 마이너스 사인 t. 자, dy dx는 마이너스 사인 t분의 2 코사인 t가 되죠. 자, 2분의 1, 루트 3이 했으니까 일단 이거 t를 구하겠으면 요거는 좀 다른 문제네요. 요거 2분의 1은 이래야 될 거 아니야. 2분의 1은 코사인 t, 그 다음에 루트 3은 2 사인 t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t는 이 사이에서 2분의 1 되는 거는 3분의 파이죠. 자, 요것도 보게 되면은 사인 t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요거 t는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잖아요. t가 3분의 파일 때 그럼 여기다가 t는 3분의 파이 이렇게 대입을 해야지. 그럼 2 코사인 3분의 파이 그럼 2분의 1 되고 마이너스 되고 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가 되죠. 됐죠?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3이 됩니다. 그럼 이제 2분의 1, 루트 3이잖아. 그러면 y 마이너스 루트 3은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3 x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이렇게 y는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3 x 플러스 3분의 루트 3 플러스 3분의 3 루트 3 하면 되겠죠. 이항하면서 는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3 x 플러스 3분의 4 루트 3. 자, 필수예제 6번. 자, 이렇게 돼 있죠. 음함수 미분법이죠. 이제 드디어. 자, 음함수 미분법. 자, 이런 형식 잘 눈여겨봐 놓으세요. 위의 점 0,2분의 1에서 접선의 방정식이죠. 자, 이거 미분할 때 x에 대하여 미분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2에 x제곱 되고 플러스 2에 2y-1 되고 이거 한 번 더 미분하면 2가 되면서 dy dx가 됩니다. 이거 미분하면 는 0 이런 식으로 됩니다. 2에 2y-1이 제곱 dy dx는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2의 x제곱이 되고 dy dx는 마이너스 2의 2y 마이너스 1 2의 x제곱이 되고 한 번에 나타내면 마이너스 2의 2분의 1 해놓고 x 마이너스 2y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자, 0,2분의 1이니까 이게 x에다 대입하고 이거 y에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에 x에다는 0, 그 다음에 y에다는 2분의 1 넣으면 마이너스 1 되죠. 더하기 1 됩니다. 자, 2의 0제곱 1되고 마이너스 2분의 1 되죠. 그러므로 접선의 방정식은 y 마이너스 2분의 1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0하고 그죠, 요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죠. 자, 6-1번 파이코가 파이다 그죠.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코사인 y 마이너스 되겠죠, 이거 사인 y 그 다음 dy dx 플러스 dy dx 되겠죠. 미분하면 코사인 x 마이너스 y 사인 x 되고 는 0. 자, 이렇게 하면은 dy dx를 묶으면은 코사인 x를 먼저 적읍시다. 코사인 x 마이너스 x 사인 y dy dx는 y 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y 됩니다. dy dx는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y 분의 y 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y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이 콤마 파이잖아요. 대입합니다. 여기다가 파이는 0 되고, 자, 이걸 마이너스 1 되니까 플러스 1 될 거고, 파이 마이너스 1 되고 파이, 자, 0 되죠.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파이가 일단은 파이 여기 파이 코마 파이에서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일단은 y 마이너스 파이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파이가 되겠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파이 플러스 2 파이가 됩니다. 뭐 비교적 좀 쉬워지는 것 같다 그죠, 느낌이. 자, 그 다음 6-2번 접선과 원점 사이 거리를 구하랬죠. 일단 접선을 구해야지. x에 대해서 미분하면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dy dx 플러스 2y dy dx는 0. 자, 요거 마이너스 x 플러스 2y dy dx는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y dy d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y 분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y 됐죠. 그건 이거 1,1이잖아요. 1,1이 대입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는 마이너스 1 되죠. 그러면 이리 와서 자, 이 점을 지나니까 y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되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요거 이걸 전체에다 좌변으로 이항합시다.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이죠. 요거랑 원점 사이 거리죠. 루트 요거 제곱 1 플러스 요거 1 0 0 마이너스 2 딱 이렇게 되죠. 절대값 씌워야 되죠. 루트 2분의 2는 루트 2가 됩니다. 자, 6-3번 위의 점 1,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죠. 그러면 1,2가 이 위의 점이 돼야 되잖아요. 일단은 자, 위의 점 나올 때 반드시 이거 1번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아시겠죠? 자, 대입해 봅시다. 1,2를 대입하면은 a 더하기 2분의 b는 1 그러면 3이 됩니다. 식 하나죠. 이거 손대지 마세요.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미분합니다.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겁니다. x에 대해서 미분하면 x 제곱 0되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a 이런 식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y 제곱 되고 앞에 거 0 될 거고 마이너스가 되면서 그죠? 마이너스 되면서 이렇게 딱 붙이고 b가 되고 y를 미분하기 때문에 이거는 dy dx를 붙여야 됩니다. 자, 이거 이런 거 됐죠? 는 2x 이런 게 좀 까다롭죠. 자, 마이너스 y제곱분의 b dy dx는 2x 플러스 a x제곱 되고, dy dx는 2x 플러스 x제곱분의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분의 y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1,2를 대입합시다. 1을 대입하면 2 플러스 1분의 a,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b분의 4 이렇게 되죠. 자, 1이 되는데 일단은 뭐 요까지 됐다 치고 접선의 방식, 아 마이너스 8 주어지네. 이거 마이너스 8 하면 되겠다. 이 부분, 그죠? 요, 이 주어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은 플러스 하를 시켜 놓고 1이 곱하면은 일단 4, 1은 4, 4, 2, 8 해놓고 2b 되네. 2 플러스 a는 2b가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립을 하려니까 요거 2 플러스 a는 2b를 자, 이 갖고 오는데 이 좌변을 이항하면은 a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빼기를 하면 되죠. 그죠? 그럼 2분의 4하고 2분의 5b는 5, b는 2가 됩니다. b가 2가 되면 여기 대입하면 2분의 b는 1, b는 2를 여기다 대입해야지. 여기다. 그죠? b는 2를 여기다 대입해야지. 여기하고 여기. 그러면 a 플러스 1은 3, a는 2가 나옵니다. a 플러스 b를 구했죠. b는 2, n은 2니까 더하면 4가 됩니다.